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의 1, 2인자인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빚고 있습니다. 이 문제,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윤 대표님,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의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지검 형사 3부 이정섭 부장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몇 차례 소환 조사에 불응함으로써 이제 피의자가 된것 같은데, 이렇게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할 정도라면은 수원지검에서도 나름대로 충분한 물증이라든가 증언을 확보했다고 봐야겠죠. 뭐 그렇게 봐야 되죠. 그 이성윤 지금 중앙지검장이 과거 대검 반부패부장 할때 그때 이제 그 김학의 그때 법무부 차관 전 법무부 차관이 공항에서 왜 출국 예, 금지 그렇죠. 법에 근거도 없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검찰에서 당시에 안양지청에서 뭐 했는데 그 수사 수사를 하고 중단, 네, 위압을 중단 가했죠. 외압을 반부패부장할 때 이성윤이가 가했느냐 이걸 갖고 지금 그 수원지검 형사 3부에서 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사 협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검찰 2인자면은 지켜야 될거 아니에요, 법을. 지금 출석 요구로 두 번이나 하는데 피해요. 아니, 전직 대통령이고 지금 검찰이 출석 요구를 해서 안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소 신경전은 벌여요. 현직 국회의원 같으면 간다, 못 간다 하지만 결국은 갔잖아요. 그렇죠. 날짜를 뭐좀 조정하고 이건 가능한데 이 이성윤은 그냥 속된 말로 개기고 있어요. 개기고 있어. 뭉개고 있는 뭉개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왜 애기들 보면 기저귀 위에 뭐 싸놓고 그냥 뭉개는구나 똑같아요. 온 방에 그 똥칠을 하잖아요. 이성윤이가 지금 그꼴이죠. 그러니까 수원지검에서 피의자를 전환한 거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수사에 더 압박을 가하겠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수원지검에서 물론 형사 3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수원 지검장이 문홍선 지검장이 그 반부패 강력부의 선임 연구관으로 있었던 이 사건이 났을 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수사를 지휘를 회피를 했고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물론 대검에서 신성식 반부패 강력부장을 통해서 뭐 지휘를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윤석열이 지휘하고 있는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지휘를 거부해가지고 이렇게 안 나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통상적으로 보면 한 두어 차례 조안을 요구하고 불응하면은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체포영장 청구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누구든지 법 위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대통령도 잘못했으면 체포돼야 되는 것처럼 현행범으로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검찰 2인자로서 그 수사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잖아요.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저 간신배처럼 아니 자기가 떳떳하면은 나가서 나 이런 일이 있었다 소명을 하면 될거 아니에요. 자신이 없는 거죠. 자신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저 청와대에 또 민원 넣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전에도 뭐 중앙지검장 유임될 때도 그 전에 로비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나좀 살려줘 하고 청와대 법무부에다 계속 뭐, 그럴 하면서 수도 버티고 있죠. 있는 거 그럴 아닙니까? 수도 있죠. 그래도 뭐 후배 아닙니까? 그걸 야합이라고 그러죠, 야합. 청와대에서는 또 이성윤 보고 우리 좀 살려줘. 지금 수사 중앙지검에서 다 막고 있잖아요. 그거 좀더 막아줘. 이성윤은 또나좀 살려줘. 나 체포 좀안 되게. 서로 사기꾼들끼리 서로 살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제일 좋은 거는 법 앞에 떳떳하게 하는 거죠. 아니, 지금 이성윤 말고는 그 이전에 아까 문홍선 수원지검장 얘기를 했지만
수원지검의 최고 지휘권자 아닙니까? 그 그렇죠. 사람도 자기 밑에 있는 형사 3부장한테 가서 수사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외에 뭐다 다 받았단 말이야. 받았죠. 예. 12월, 작년 12월 21일 날 김학의 불법 출금에 대해서 공익신고가 있었거든요. 그 관련된 거 이규원 검사, 그것도 벌써 수사를 몇번 네 했어요. 번 불렀어, 예. 수원지. 근데 그 수사도 이규원도 못 가게 계속 막았잖아요. 그또 이광철, 지금 민정비서관도 지금 이건에 연루가 돼 있어서 지금 수사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가 이게 일파만파로 이게 퍼질 가능성이 있어요. 김학의를 뭐 보호하자 이게 아니라 김학의로 출국 금지를 시켰는데 어떤 위법행위가 있었느냐. 이거를 지금 가려내는 건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정말 양심 있는 사람이면 지금이라도 자진 출두해야죠. 그러니까 수원지검이 아주 야무지게 수사를 해가지고 이성윤, 이광철을 제외하고는 전원 다 그렇죠. 소환조사해서 지금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 마무리. 아닌가. 이제 딱 꼭지를 따야 하는데, 화룡점정이라거나. 이성윤이가 지금 안 오네. 지금 개기, 속된 말로 개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윤이도 또 버티는 또 배경이 아까 뭐 그런 경희대 후배라는 측면도 그런 것도 있고, 있겠죠. 지금 이성윤은 차기 검찰총장으로 내정이 됐다. 뭐 유력한 것은 뭐 물론이고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성윤이도 딱 윤석열 총장을 딱 하나 쥐고 있는 것이 있어요. 중앙지검에서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모 씨 사건. 이걸 그렇죠. 또 수사를 하고 있으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윤이도 나도 한건 있어. 사실은 그 최모 씨 사건은 뭐 추모공원 얽힌 문제인데 경찰에서는 무혐의다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벌써 결론이 났죠. 그런데 중앙지검에서 보강수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이성윤을 압박하고 이성윤은 백도 동원하지만 또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모 씨 사건을 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지금 견제하고 있는데 근데 당사자하고 당사자 아닌 건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장모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장모가 뭐 윤석열 직접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장모가 했다는 것도 거기도 뭐이 사기꾼끼리에 또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서 벌써 수사를 했고 결론이 났으면 존중을 해야지 나올 때까지 판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끝까지 판다는 거야. 뭐 우물물 나올 때까지 끝까지 판다. 옛날 왜 왕이 기우제 지내면 반드시 비가 왔다잖아요. 인디안 기우제라는 말이 있어요. 비가 그러니까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니까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나올 때까지 우물 파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게. 경찰이 지금 돌아가는 사정을 잘 알고 그동안 윤석열 쫓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 오죽하면 혐의 없다고 했겠습니까? 그렇겠어. 이거 검찰에 올리면서 도대체 이거 사건이 안 된다. 웬만하면 잡아넣었을 거 아닙니까? 뭐든지 그렇죠. 꼬투리를 걸어가지고. 윤석열, 이성윤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기는 제가 보기엔 문제가 있고, 정의의 사도와 그 사기꾼과의 대결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간신배와의 대결이다. 예? 아니, 지난번에 신현수 민정수석 사표 낸 것도 사실 따지면 그 근본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보호하려는, 유임시키려는 그렇죠. 그 세력이 있잖아요. 그 세력들이 문재인, 박범계, 뭐 이광철 민정비서관 쓰리 쿠션으로 하늘에서 날아다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현수는 뭐가 날아다니는데 옛날에 왜 제트기 날아다니는 뒤에 구름만 쫙 있잖아요. 제트기는 안 보이고 그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성윤 유임이 됐으니까 신현수가 그래서 화가 난거 아니겠어요? 지금 요새 이게 점잖은 말로 패싱이라고 하는 거죠. 패싱이죠. 근데 그 이성윤은 지금 정권의 비리의 수사에 대해서 지금 꼭꼭 틀어막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니 권력과 그에 소속되지 않고 압력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겠다. 이게 정의 아니면 뭐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는 단순히 똑같이 수평으로 비교하기는 수준 차이가 너무 난다. 한쪽은 권력에 아부하는 세력이고 한쪽은 권력이라도
잘못된 건 심판하겠다는 세력이다. 차이가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 보면 수원지검에서 예. 그 안양지청과 당시 대검 간의 예. 통화네요. 예. 그때 이제 대검에서 그렇죠. 압박을 막 가했을 거 아닙니까? 예. 또 법무부에서도 압박을 가해서 예. 윤대진 예. 지금 법무연수원 그렇죠. 부원장도 다 수사를 네. 받았어요. 네. 당시 검찰국장이었어요. 수사 받았죠. 네. 그 통화 내력도 확보를 네. 하고 있고 이규현 검사 비위 보고서 네. 대검에 제출했는데 네. 그 묵살하는 경위까지 다 네.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네.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비공식적인 조사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네. 당시 그렇죠. 검찰총장 문무일이었습니다. 네. 뭐 보고를 했든지 안 했든지 그 과정을 문무일도 알고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뒤에라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이성윤만 안 나오고 있어서 결국은 이성윤하고 윤석열 총장 간에 어떻게 보면은 검찰 내전, 네.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네. 당연히 나가야 하지만. 그렇죠. 당연히 나가야죠. 이성윤이는 네. 내가 자기 검찰총장인데 내가 거기 그렇죠. 좀 체면 깎이게 나가게 생겼어. 중앙지검장이 나간 적이 없잖아. 근데 중앙지검장보다 더 높은 장관도 그렇죠. 나가고 국회의원도 나가고 전직 대통령도 대법원장도 다 출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죠. 안 되면 저는 체포영장 빨리 발부해야 된다고 보고 현직 중앙검찰 2인자가 저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거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아, 그럼요. 네, 사실은 생각해요. 그렇게 피의자 전환하면 그만두고 뭐 그렇죠. 이렇게 옷 벗고 네. 깨끗한 입장에서 수사를 전에는 받았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잘못에 대해서 진짜 처벌을 감수한다는 자세가 필요한데 지금도 한 자리를 꿈꾸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5개월만 참으면 된다. 네. 근데 그 5개월이 쉽게 안 갈 겁니다. 네? 벽시계 보잖아요. 시간 잘 안 갑니다. 저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지금 자리를 유지하기도 어렵고 김학의 불법 출금은 직접적으로 저는 관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것도 법원에서 유죄 판결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만간에 네. 이 부분에 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선 법원에 영장을 네. 청구를 해가지고 네. 체포영장. 체포영장 법원의 판단을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바로 체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뭐 타협을 한다면 비공개 조사를 하고 기소하는 네. 뭐 이런 정도의 타협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성윤이가 이렇게 버티면은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이것은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물증과 네. 증언 이런 걸로 얘기하는 것이지 백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 네. 수사는. 그래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기에 대해서는 강수를 둘 걸로 봐요. 네. 네. 체포영장 저는 청구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정치권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이 지금 다시 다 강해지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이문정이까지도 그 수사권 줘가지고 그렇죠. 이문정이, 윤석열 압박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않습니까? 한명숙 뭐 다시 살려준다고 예. 이문정한테 저 청와대에서 비수를 하나 준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뒤에서 찔러주기라고. 예. 예? 예, 그 말이나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작 한명숙은 지금 자기 재수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대요. 왜냐하면 옛날에 네. 뇌물 주고받은 거는 나왔잖아요. 그건 뭐 네. 숨길 수 없는 수표 거죠. 수표 주고받고 동생 한 게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수사하면 다시 망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심도 자기 신청 안 하겠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명숙 입장에서는 조용히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사면될 때 껴서 하는 거예요. 껴서. 네? 남들 버스 탈 때 같이 우르르 타는 거예요. 그거가 제일 좋은데 저렇게 수사를 해서 뒤집는다? 되지도 않고 오히려 망신살만 뻗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한다는 것은 한명숙도 한명숙이지만 네. 한명숙 사건에 있어서 검사들이 네. 위증을 교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당시 네. 그 한만호하고 같이 네. 감방에 있었던 두 사람이 네. 당초는 한만호한테 네. 한명숙 전 총리한테 돈 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재판에서 네. 다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네. 작년에 윤석열 쫓아내기가 본격화되면서 네. 딱 그 증언을 뒤집어가지고 나 그런 거 들은 적 없고 검사들이 네. 하도 그냥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이렇게 증언 허락해갖고 거짓 증언을 했다. 그렇게 위증을 했다고 뒤집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검사들, 위증 교사를 한 검사들을 수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걸 수사해가지고 그 검사들이 위증을 했고 그때 영향력을 윤석열이 행사했다. 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그걸 건데, 끼워 맞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보면은 저 채널A 사건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해요. VIK 그 누구 그 감옥에 있는 친구한테 또 쏙닥거려 가지고 전부 또그 재소자들. 재소자들 사기꾼들 얘기 듣고 다 재수사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원래 뭐 사기성이 농후하긴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의 특징은 재소자인 특히 어마어마한 사기꾼들 얘기 듣고 뭐를 다시 시작 수사해요. 예. 공직이, 견직이 있는 사람을 거의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런 거는 국민들이 이제 다 보고 있습니다. 너무 수준 나쁜 거, 낮은 거 같고 하면은 국민들이 웃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성윤의 소환조사, 이것도 지금 윤석열 총장으로서 결단을 내려야 할 문제이지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최근에 뭐 중앙일보도 특종을 했습니다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당신은 선임 행정관이었죠. 그 이광철이가 실질적으로 차기근, 이규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공모해 갖고 그렇죠. 그 총괄 지휘를 했다. 그 청와대에서 그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광철 수사를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성윤을 넘어야 또 이광철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광철은 전 울산시장 선거 개입부터 걸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 친구는 지금 온갖 비리에 다 연루돼 있거든요. 이번에 신현수 사의 표명부터 온갖 다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마 청와대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못 놔주죠. 나오는 순간 야 이리 와 서초동에서. 그런데, 그럼 너무 나올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청와대가 어떻게 놔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민정수석 지금 신현수 다음으로 이광철 시킨다는 얘기가 파다해요, 지금. 이광철이는 우리 언론용어로 순장조, 문재인과 순장조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같이 그렇죠. 이제 문재인 정권 끝날 때까지 있다가 끝나는 그렇죠. 걸로. 그러니까 감옥하고 청와대 둘 중에 하나니까 예. 청와대 끝까지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문재인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이광철을 지켜야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자기한테 칼이 바로 오니까 문재인 입장에서.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이광철이는 문다혜라든가 뭐 그렇죠. 그 가족들 이런저런 그렇죠. 소문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광철이도 다 한건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나를 옷 벗겨갖고 검찰 손에 넘겨주면은 나도 가만 안 있지.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뭐 사실상 민정수석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고 민정수석실을 통제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광철은. 그러니까 이전에 김조원, 뭐 그런 사람들, 김종호, 민정수석들은 사실상 검찰, 경찰 이런 지휘권을 이광철이가 다 행사했다는 거 아닌가? 이 그렇죠. 사람들은 감사원 출신이고 그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니까. 김조원, 김종호는 민정수석 한 기억도 없어요. 그러네요. 그걸 기업에서는 바지 사장이라고 합니다. 바지 예, 사장. 그냥 그래. 도장이나 찍고 월급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감옥 갈일 있으면은 오너 대신에 감옥 가고 이런 사람이 바지 사장이거든요. 네, 그런 것 같네요. 바지 사장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이광철이가 다 행사를 했다고 봐야 하고, 그렇게 봐야죠. 이번 이성윤 유임 인사에 대한 결재도 그렇죠. 사실상 이광철이가 받았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전자결재를 하더라도 누군가가 보낸 사람이시야 뭐 그렇죠. 뭐 전자결재로. 청와대에서 거짓말 많이 했거든요. 뭐 대통령 사전 제가 없이 발표한 건 아니다. 이 검찰 인사를 또뭐 신현수 수석이 자기 입으로 감찰을 건의한 적 없다. 거짓말 다 하지만 이광철에 대해서는 꼭꼭 숨기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는 절대 말도 꺼내지 마라. 말도 꺼내지 마라. 민정수석실에 이의가 있었던 건 아니다. 민정수석실이 이광철이에요, 지금. 청와대 기준은. 신현수 이광철을 이의는 이의도 아니에요, 그냥. 여긴 바지 사장이라 이거죠. 이광철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현수하고 박범계 간에 무슨 예. 이견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 그렇죠. 아닙니까? 지금 권력 내부에서 문재인보다 오히려 이광철을 더 보호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문재인은 이제 끈 떨어지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슬슬 여당 내부에서도 말안 듣잖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마 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라는 백을 믿고 검찰에 이런 소환 요구에도 거듭 불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보면은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법에 따라서 엄하게 조치하는 것이 가장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